나의 일상을 통해서 이 시대의 청춘을 대변한다. 고달픈 아르바이트생의 하루부터 학창시절 속 수옥의 모습까지 극사실주의 콘텐츠로 무한 공감을 받는 김소정 PD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또 PD로도 일하고 있는 김소정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나 PD님인지 몰랐어요. 네, 그 파괴연구소라고 콘텐츠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PD로 3년 차 일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플레이유를 촬영하는데 그때 이제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은정 씨가 나왔죠, 은정 씨. 예. 네. 은정 씨의 사촌 동생 민정이로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예. 혹시 200원만 주면 안 돼? 오빠랑 토트인데. 토트가 뭐야? 토트가? 토트 몰라. 토트가 뭐야? 여친 없나? 어? 22일 기념일. 22일도 기념해? 응. 잠깐만, 200원. 너 삼성페이 받아? 그 뭔데? 삼성페이가 뭔데? 삼성페이 몰라? 삼성페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와, 진짜 프로는 다르다. 왜요? 어떻게 그 순간에 삼성페이 드립을 떠올릴 수 아, 근데 나는 또 삼성페이를 내가 했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민정 씨가 삼성페이가 뭐야? 야, 세계관을 지키는. 왜냐면 은정이는 09년인가 그죠? 학교를 2008년 2010년 2010년이니까 네. 삼성페이 나오기 전인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세계관을 또 지키. 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야. 아니 그래서 아시는 분은 네. 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극사실주의 1인 상황극 쇼핑 콘텐츠 산의 뷰공업 제작 PD 및 출연자로 주변에 꼭 있을 법한 다양한 인물을 생생하게 연기해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채널 개설 1년 만에 구독자 수 50만, 영상 누적 조회수 7억 뷰, 쇼펌계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크 다큐 은정이는 15. 네, 그리고 공부의 길 설립여고 김혜진 학생. 똑같은 소정 씨가 하시는데 완전 이제 모범생으로. 아니 그럼 이거 저 기획부터 뭐 출연 다 네.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쇼츠는 이제 기획이나 뭐 촬영 편집 다 제가 하고 있고 초록색깔 한번 네. 다큐 시리즈는 전부 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팀원 분들 같이. 어떻게 PD일도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출연까지? 그때 PD로 입사하고 쇼츠가 막 생겼어요. 유튜브 쇼츠라는 게 막 생겨서 원래 초기 시장에 들어가야 좀 우위를 잡기 쉽잖아요. 예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누가 할래 하다가 이제 짜잔. 본인이 짜잔 된 거예요? 네 비교적 이제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약간 느낌도 좀 예, 예, 예. 가벼운 느낌이잖아요. 뭔가 좀 편안한 그 네. 어떤 쇼츠의 뭔가 네. 이분이 MG 어떤 그 대표주자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네. 사실 이제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예, 어떤 캐릭터들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인기가 많은 캐릭터가 귀척 빌런 김민지란 캐릭터가 있어요. 네. 약간 말도 막 아, 진짜 나 오늘 뭐 했어? 네, 손에도 막 긴 거 어필하고 발 220이라고 막 하고 이 중에 이제 화제 캐릭터가 황은정과 김혜진인데 프로필을 보면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두 분의 얼굴 모습만 봐도 이게 극과 극이에요 서로. 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헷갈리죠 이게. 저 황은정 씨, 이름 황은정, 중학생, 중학생, 15세입니다. 혈액형 네. B형, 네. MBTI ESFP, 애창곡 지하의 술 한 잔이에요. 한 소절 가능하십니까? 술 한 잔해요.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 싫어하는 음식 가지무침, 좋아하는 영화 미녀는 괴로워. 아니 근데 싫어하는 음식은 왜 가지무침 싫어해요? 가지무침이랑 그 코다리 강정을 싫어하는데 왜, 이게 급식에 나오면은 일단 얘는 좀 그 미끌미끌해서 싫어한다는 컨셉이고 코다리 강정은 양념치킨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아니어서 화나서 싫어. 배신감에 배신감에. 네, 맞아요 맞아요. 야 이렇게, 이런 거 디테일하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혜진 학생. 네? 이름 김혜진. 나이는 20살이 됐습니다. 네. 특징, 3년 내내 전교 1등. 이야, 근데 이거 사진 찍을 때도 네. 감정을 넣어서 찍는 거죠.
완전 다르죠. 이게 완전히.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스티커 사진기랑 요즘에 다시 나와요. 아, 맞아요. 거기 가서 찍은 거고, 이거는 그 지하철 증명사진, 즉석 증명사진 아세요? 이 머리 디테일이 진짜. 야, 야 이게 윗불테랑 머리 디테일이랑. 아, 이게 머리 디테일이 진짜. 어, 황정 캐릭터는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렸던 잠바를 입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네. 그런 디테일들은 또 네. 이제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좀 하시는 건지. 그거를 어쨌든 제가 진짜 이 시대에 살았으니까 떠오르는 몇 명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입었던 옷이나 뭐 양말 이런 걸 막 다 써서 하나씩 이제 구매를 하는데 이 브랜드 패딩 같은 경우에는 받아보자마자 담배를 그냥 확 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미쳐 장난 아니다. 이거는 찐이다. 이건 진정한 바이브다.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바로 세탁을 맡겼던 기억이 있고 전자가전 같은 것도 이제 작동이 되는 걸 또 파는 분들이 계세요. 야. 네. 그때는 이제 전자사전. 예, 맞아. 그래서 영어 단어 같은 거 검색하고. 맞아. 그거를 그렇게 써야 되는데 저는 뭘 좋아했냐면 그거를 영어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 원어민이 나오죠. 영어대로 발음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NHA 뭐 NO 뭐 그러면 나가노라라 뭐가 이렇게 나와. 바보야 이렇게 말하면 돼. 이제 나가노라라 집에 가라. 아, 집에 가서 놀아라. 아 맞아 맞아. 근데 그런 거 좋아하지 이거. 맞아. 아, 저도 그랬어요. 네. 음성해주니까. 네. 아, 제 머리 이거 제 머리라고요. 사실 황한정 캐릭터는 제가 당했어요 중학교 때 그 친구한테 200원도 주고 소처하고 200원 주고 매점에 무서운 언니 오빠도 있으니까 네. 저한테 가서 빵 사오라고 하면은 아, 진짜? 빵 사다 주고 사다 주고 체육복 빌려라면 빌려주고 약간 제가 당한 캐릭터여서 그 친구들 모습이 되게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을 거기에 좀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아 너네 어? 이제 보니까 별것도 아니다. 어. 너네들 이렇게 하는 거 좀 멋없다 이런 생각에서 처음에 좀 그 풍자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캐릭터였어요. 그 캐릭터를 풍자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너네, 너네 잘 사냐? 진짜 멋없다. 너네 잘 사냐? 네. 아. 그래서 받는 피드백 중에 자기가 중학교 때 뭐 이런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떠올리게 불편하다 돼서. 이런 게 있어서 좀 아차 싶기도 했고 왜냐면 네. 저는 내 이야기였으니까 좀 가볍게 푼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 피드백을 받은 이후로는 약간 얼짱 느낌으로 아, 그래서 네. 약간 방향을 또 그런 쪽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우리 지금 뭐 우리 소정 PD도 얘기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멋없다라는 거예요. 멋없어요. 네. 하지 마세요. 그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니 진짜 괴롭히지 마세요. 진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진짜 하지 마시기를 네. 마시기를도 하지 마. 아니 저는 요거는 네. 진짜 누군가한테 정말 마음속에 상처를 줬다면 본인도 받아야 된다고 아니,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하지 마요. 그건 진짜 네. 잘못된 거예요. 친구들 문자 알려주면서 교습도 하고 자주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습을 연습합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그동안 총 100개의 단어를 암기할 수 있다.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행운이라 말하는 혜진 학생. 엄마, 나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았죠. 네. 이게 실제로 혜진이라는 캐릭터가 소정 PD님하고 좀 많이 닮은 캐릭터. 네, 맞습니다. 가장 비슷한 건 어떤 것 같아요? 일단 공부를 잘했고. 아, 공부 잘. 공부를 잘했어요. 아, 실제로 또 전교 1등도 좀. 3학년 때 졸업할 때 전교 1등 했어요. 아 진짜. 와 수능 전과목 중 4개에서 3개 틀렸대요. 그 정확히 개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많이 흘러가지고 그 전 점수가 400점 만점인데 391점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정도면 이거 대학교 장학금 4년 내내 받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장학금은 아 그 등록금은 그래서 안 냈어요. 공부를 많이 잘하셨구나. 네. 아. 그리고 다큐에 보면은 얘가 뭐 산에 가서 공부를 한다던가 세수할 때 붙여놓고 단어 외운다던가 이게 제 실화여가지고 제가 이제 대본을 쓴 거였거든요. 저의 산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네. 왜요? 너무너무 집중이 안 되는 겨. 그래서 안 되는 겨? 아, 집중이 안 되는 겨. 그래서 장소를 바꿔서 공부하면 잘 되길래 한번 산에 가서 해봤는데 안 까먹어지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아니 그 저 요게 이제 또 학교 빌런 시리즈에 이어서 인기를 얻은 콘텐츠가 우당탕탕 알바 공감 시리즈. 맞습니다. 저희 원플러스원 행사한다고요? 날짜가 언제인데요? 실감나게 우리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특징을 표현하셔가지고 네, 감자튀김 야기사에서 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받았다고 했는데 기사님 역사 일정 가는 거 맞으시죠? 제가 알바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어디 알바를 가냐에 따라 저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바뀌더라고요. 그거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서버 알바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손님 빵 골라주세요. 빵 데우세요? 치즈 어떤 걸로 하세요? 아, 빼는 거 있으세요? 소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손님 주문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빨리 진행해. 네, 말이 급해. 손님 가끔 이제 네. 휴대폰을 보시거나 에어팟을 끼시느라 소통이 잘 안 되는 손님이 네. 있어요. 그럼 저희가 손님 빵이요 빵! 빵 골라주세요 빵! 빵이요 빵! 이러고 손님이 네? 이러면 빵이요 빵! 확실하게. 네. 네. 외국인 손님분들 오시면은 네.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소스! 올? 올? 노? 이러고 토스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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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스트 약간 이런 그럼 다 돼요. 모든 게 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또 올구형. 네. 예. 약간 좀 그 매가리가 조금 없을랑 말랑 하는데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인사는 꼭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관심을 주지 않는. 아 있어 있어 네. 있어 네. 있어. 찾으시는 상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는 네.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말씀해 주세요. 기대가 필요하면 얘기해 주시고 필요하지 않다면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여기 또 이제 놀이공원 알바생도 N개월 차와 N년 차.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놀이공원 알바를 처음 하면은 그 예쁜 옷이 되게 막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나의 모습, 이 양갈래양 귀여운 나의 모습. 그래서 사진도 엄청 대기실에서 찍고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엄청 친절해요. 그래서 뭐 안전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박수 세 번 시작! 출발!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눈웃음! 출발! 출발! 올라갑니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느낌. 근데 이제 N년차 되면 어떻게 되죠? N년차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쉬셨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없고 출발할 때도 박수 세 번 시작! 출발!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약간 다른데 봐. 네. 출발! 이러고 바로 다른 거 작동. 출발! 너무 귀엽다. 어차피 갈 거니까. 네, 네, 어차피 갈 거잖아. 네, 저는 어차피 갈 거. 어린 시절에 살짝 그 누나한테는 섭섭했지만 네, 네. 그래도 인사할 때 자 출발! 네, 안녕하십니다. 출발! 하면서 손만 저희한테 해주고 입이 고기가 다른 호흡으로 가시더라고. 아 근데 왜냐면 사람이니까 몇 번 출발을 시키겠어요. 네. 카페에서 또 알바하신 적 있다고요? 네, 카페는 두 가지 종류였는데 하나는 엄청 그 인스타 감성 카페였어요.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시는 네. 하나는 또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하는 엄청 빨리빨리 회전하는 그런 네. 데서 일했는데 일단 인스타 카페에서 일하면은 오시는 분들도 좀 멋쟁이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저도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죠. 드시고 가세요. 다른 것도 필요한 거 없으세요? 네, 결제해드릴게요. 이런 톤으로 한다면 약간 격조가 있다, 느낌 자체가. 네. 예. 또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아침에 9시 수업 가시는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엄청 오셨어요. 많죠? 그 진짜 빨리 하니까 일단 누가 저기서 온다? 그럼 샷 내려, 일단. 그 사람 못 시킬지 모르는데 일단 샷을 내려. 왜냐면 99% 확률로 아메리카노 드세요. 안 돌질 네. 그냥. 네. 아~ 왜냐면 9시 수업이니까 네. 웬만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거든요. 그래서 샷 내려놓고 번호 제였는데 281번 손님! 좀 화내. 빨리 안 가져가네. 쌓여요. 네. 네. 쌓여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님도 정신 차리시라.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 서로 바쁘다 맞아, 지금. 맞아. 이걸 서로 상호간에 서로 존중해 줘야 네. 된다. 또 제가 혼자 있었거든요 거기서. 엄청 막 손님 이거 손님 거 맞으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막 입은 웃지만 이제 막 우다 다 빨리 보내고. 이게 사실 20살부터 한 6년 동안 엄청나게 알바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네 많이 했어요. 그냥 6년 동안 쉬지 않고 항상 알바를 했고. 또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3개를 한 적도 있어요. 월, 화, 목은 이 알바고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알바 가고 주말은 또 다른 알바 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 뭐 축제 가서 뭐 새우튀김도 튀기고 전단지가 오류가 나서 뭐 잘못 인쇄가 되는 거예요, 전단지. 그럼 그거 하루 종일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거 바꾸고? 네, 그거 바꾸고 약간 이런 단기 알바들도 많이 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또 알바를 많이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대학교 갔을 때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게 월세는 내주셨는데 그 외의 것들은 제가 네, 맞아요. 제가 벌어야 돼서 또 저희 집이 애가 3명인데 모두가 대학생인 시절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아유, 그거 한 학기 학교 장난 아니에요. 등록금만 네. 그래서 알바, 월 생활비라도 내가 벌자 해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생활비가 그래도 월세 빼고도 뭔가 공과금, 휴대폰 아유, 요금 이런 거 다 납부하면은 5,60만 원은 적어도 있어야 됐어요. 뭔가 사치품을 안 산다는 가정 하에. 그래서 주말 내내 뭐 한 6시간, 7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못 벌어서 두 개 정도는 기본으로 했어요. 네. 제가 사실 대학교 때 그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그 원룸에 살면서 조금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일도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집에 들어오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고 뭔가 그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몇 시인지 몰라. 불을 안 키면. 지금이 3시인지 8시인지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기분 전체적으로 좀 침울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또 돌이켜보면은 그런 시간이 지나서 내가 덕분에 알바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알바 쇼츠도 이렇게 나름 그 분야에서는 조금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잘하는 스킬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이 다 헛된 시간은 아무것도 그럼요. 없구나. 그냥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나의 전문성이 되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그 소정 PD님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 그럼요. 이게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해. 예? 그리고 들어가서 또 알바, 알바생으로서 알바 열심히 해. 회사 취직해서 회사 컨텐츠 열심히 해. 그러니까 모든 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이 일이 일어난 거지 절대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진짜 우리 소정 PD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